장 끌어올리는 호흡하고 좀 숨이 막혔냐고. 아, 숨 참고 그거 할 때야. 조금? 조금 힘들어서. 일단 다리 치기. 자, 요렇게 어깨만큼 벌리고 돌리기. 하나, 둘, 이거 무릎을 잡고요.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목 잡고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저 다리를 더 밖으로 빼야 돼. 그래야지 돌리기가 좋아. 이거 이런 건 배우지 않나? 학교에서. 앞으로 한번더 뒤로 꺾고 다시 앞으로 꺾고.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뜨리고, 자, 엄지 안으로 놓고 못을 박는다는 생각 툭툭툭 털고. 자,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좀 일자. 한번더 털고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자, 얼굴. 거기서 그래. 끌어올리고, 자, 뒤로 넘어가서, 공간이 좁지만. 찌개 한번더 발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셋. 요 상태, 바닥에 내리고, 엄지 놓고, 두드리기. 요즘 어머니들은 할일다 끝내놓고 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젊은 아이들은 아직 추구하는 게 밖으로 추구하니까 자기의 몸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다. 아직 못하. 한번 더 툭툭툭 힘 빼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얼굴 가까이. 이 상태 그대로 잡고, 자, 뒤로 넘어가기. 자, 오른다리 밑으로 놓고 왼다리 위로 올리고. 허리 쭉 펴고, 자, 자궁 바닥에 붙이고, 양쪽 발 모서리를 고정한 것 같이 하고, 허리 쭉 펴고, 똑바르게 삼각형으로 똑바르게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안으로 들어가고. 들이마시고. 다시고. 자, 내쉬면서 다리 바꾸기. 고정하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가슴을 지그시 눌러야 돼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내쉬면서 다리 풀고 다리 닥치기.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걷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있어. 몸이 아파서 못할 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내장 기능을 자극을 한다. 내 장기를. 그래서 요거 시간 있으면 한 100번 정도. 많이 하는 사람 1000번 정도 하게 됩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나가요. 하나, 둘, 셋. 펴야지. 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쭉 잡아서 밀어내기. 자, 요 중간에 용천혈을 엄지로 누르고 툭툭툭 털어봐요. 툭툭툭 내쉬면서 양쪽 팔목으로 발을 누르면서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후. 젊은 사람들 요즘 심근경색이 죽고 뇌경색 죽잖아. 여기 호흡에 내 혈관 하나가 터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명심해야 돼. 두드리기, 다시 한번더 두드리고, 한번더 툭툭 치기.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앞으로. 아, 한번더 치고, 다시 두드리고. 자, 요번에는 오금을 한번 꼭꼭 눌러보세요. 여기도 쓰레기통이거든요. 할머니들 나이 들면 어디가 아프냐 그래? 오금이 아프다 그래. 얘는 머리는 명민한데, 게을러요. 게을른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을 혹사했다?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자기 몸을 봐야 되거든. 그게 잘못된 현대인들의 큰 병폐.
나중에는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다가 뭘 뭐 이름을 다 잃어. 다 소용없어. 결과부자가. 네. 자, 머리부터. 결과부자는 다 다리가 길었다 하네. 머리에 노폐물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안 좋은 노폐물들이 일로 들어가서 쌓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치매가 온다 이 말이야. 치매. 또 잘못하면 뇌경색. 뇌가 막혀서 찌꺼기로 막혀서 뇌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욕망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 오른손에서 왼쪽 뺨으로 들이마시고 독소를 빼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열 번씩만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면 장기를 끌어올리면서 호흡을 하면 더 좋아요. 다시 손 비비고 자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손 비비고 붓고 하는 것이 사라져 얼굴에. 어머니도 얼굴 잘 안 붓죠? 스님도 얼굴 잘 안 붙잖아 아침에도. 근데 어떻게 돼? 좀 화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 붙지 아침에 퉁퉁 라면 먹고 자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다시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 눈썹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눌러주고 자 눈 밑에 이게 눈이 이제 부었을 때 요 운동을 하면 돼요. 자 그다음 입술로 와서 입술 두드리기. 자 꼬리를 그냥 미소 짓는 입술이 되는 거야. 미인 얼굴이 돼. 호감형이 된단 말이야. 입술이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항상 두드리고 올려주고 다시 두드리고 성형하다 보면 돼. 다시 두드리고 올려주고. 자, 입 다운 상태, 이빨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잇몸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자, 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청각이 나이 들면 청각이 나빠지죠. 이거 계속 운동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자, 손을 이렇게 놓고 비벼요. 개미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지네 지나가는 밤에 내가 딱 들고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아가고 바로 내줬어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알게 돼. 무슨 발소리 다 알게 돼. 개미 발소리다, 지네 발소리다 알게 돼요. 뭐, 멧돼지 발소리다. 주변을 꾹꾹 눌러주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 폭 들어가는 게 침샘이요. 이게 침이 마르기 시작한 면역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병이 생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침이 마르고 그러면은 여기에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병들이 침범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 그래서 이걸 만져주고 자 이 중지로 이렇게 코를 돌려갖고 어제 여기 막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정화시키는 거야 내 몸을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서 하는 것이 도움이 돼. 자 두 손을 엄중지로 다 잡은 상태에서 왼쪽 열고 이 자리에 숨 들이마시고 두 손 다 받고 자 오른쪽 열고 숨 내쉬고 우윤이 네. 아, 네. 네. 이거는 중간에 이제 더 먹을 사람 거. 네. 엄마는?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여기서 조금 드셔도 되고요. 좋아요. 과일 냄새가 자 진짜 달콤하다. 침범선 한번 맡아봐요. 와 진짜 많이 숙성됐네. 어제 하루 사이에 그제 어제 먹은 거 또 다르지. 망고도 어제 방에 나서도 그나마 좀 숙성되고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진공 선생님도 녹즙만 드신다 하더라.
아, 먹어야 돼? 네. 조건이 그래. 네. 빈속에는 안 되니까. 찐거! 첼로초와 파워는 힘은 가장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만주셔도 돼요. 누구 엄마부터 간다. 진공 선생님 거. 그다음에 자, 지수 너는 조금 먹고 더 먹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 네. 아, 보윤이 먹고 더 줄게. 생수 단식하고 과일 단식을 해놓으니까 예. 오늘 좀 약간 달라요. 예. 이건 녹즙은 뭐 약초. 아, 사과하고 콜라비하고요. 네. 쑥하고 이렇게. 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파티다, 파리다, 파리. 먼저 쑥 엄청 단데. 이게 사과랑 그게 엄청 달아요. 아, 송냄새 좋다. 녹즙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쫙 에너지가 전해진 느낌 드네. 은하, 너는 이번에 답을 얻었다 그랬지? 네. 갔다가 가지고. 네. 자유롭게 한국에 좀 있고 싶다고? 네. 잘했어. 안 보이는 그 에너지에 팍팍팍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망고 맛있다. 망고가 잘 이게 어제 방에다 놓으니까 숙성이 돼가지고. 약간 살짝 새콤하면서 엄청 달달. 맛있죠. 까지 치우니까 뭐 딱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스님 주무시는 방을 저희한테 딱 두 번 내줬는데요. 한 분은 좀 몸이 안 좋은 분이 오셔갖고 그 사람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해갖고 그때 한번 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때 조시가 저는 따뜻한데 오래간만에 진짜 그런 느낌 느껴봤어요. 그 아랫목의 따뜻함. 네, 그 프라나 에너지가 이제 그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이게 딱 사늘한 공기. 그 프라나 에너지가 참 좋대요. 자연의 숲이나 이런 데서는 잡잡한 흐르는 거기에 이제 프라나 에너지가 많은 거지. 환기를 자주 시키라는 말을 하는데 도시는 오염이 되니까 환기를 자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산이나 이런 데로 자주 이제 가셔야 되죠. 네. 방 딱 열면 계곡이거든요. 네. 물소리 너무 좋던데요. 물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너무 좋고 새 소리도 나는데. 아, 저 옆에 새가 무슨 알에 놓여 가는 거예요. 저 와가지고 잠을 씹으시라고. 안 나타나죠. 뱀도 나타나고 이제. 오, 뱀. 아, 찜호 선생. 예. 다른 거 안 드셔도 요건 드셔봐. 너무 맛있지. 망고가 맛있다. 아니, 엄마 이거 먹어볼게. 망고도 딱 망고 진짜 맛있는데. 와, 아, 지금 딱 맛있네. 잘 익었네. 이게 태양열을 제대로 받은 애들이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이 맛이 나는 거야. 딸기나 이런 건 비닐하우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억지로 익힌 거고요. 야들은 진짜 지열하는 태양을 직접 받은 애들이라 맛이 달라. 그렇죠. 아이고, 과일이 맛있으니까. 우리는 녹즙이 별로 필요 없는 진공선에 더 드셔. 예.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그죠? 예. 너무 맛있어. 우리 이게 더 맛있는데. 예, 이게 맛있는데. 닮았어요. 뭐가? 스님과 진공선님 닮았고, 저도 다 닮았어요. 네, 식구들이. 다 닮았고. 어, 보살님을 중심으로 닮았어요. 나의 의식 아닙니까? 그래. 몸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다섯 있는데 의식 하나의 빛이 여기는. 빛이 존재하는 의식은 빛이거든. 지금 농사 또 짓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기 농사 이제 우리 일하는 사람한테 이제 트럭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렌이 좀 줄까? 아니야 괜찮아. 여기다 반품 해놔. 빨리 반품해. 반품. 그리고 얘는 한 입 먹어 이제 내 스타일 아니야. 나머지는 먹겠습니다. 나 느낌이 좀 약간 맛세한 게 있었어. 망고는 맛있어. 이거 진짜 좋아해. 뭔가. 나는 이게 안 단 걸 좋아해. 아. 그래서 토마토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진짜 좋아해. 근데 단 것도 좋아. 다 좋아. 지수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다 이번에는. 딱 식사를 똑같이 하잖아. 네.
너의 친구로서 내가 있어주는 거야. 난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 언니시 그 상황이죠. 네. 응. 그 이후에 되게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딱 변한다니까 한 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여러 곳에서 오라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랬었어요. 집에 가니까 뭐 계속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때 또 3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쁘겠냐고. 좀 덜 살거든. 그러니까 저 꽂아 갖고 먹는 거야 머리숱만. 언니가 그렇게 먹길래. 목소리 허스키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조금만 더 빵빵해지면 귀 속에 딱딱 꽂히는 말을 하게 돼.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갖다가 갖다 박아줘. 이렇게 딱딱. 똑같아요. 지금 딱딱하고 있는 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딱 얘기를 해요. 우연이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도 된다니까. 너는 여성 정치인이 해도 돼. 활동할 사람은 벌써 딱 드러나요. 나서서 모든 대표 역할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대표니까 내가 딱 나서서 하는 거야. 딱 찝히는 소리를 해야 되거든. 그 사회운동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간식하고 한 분만 더 드시고 너는 커피 한잔 할래? 모른 척 하세요. 네, 그럼 비밀리엠을 할 비밀 작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녹화되고 있었어. 각자 네. 컵에다 먹어도 돼요. 달콤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보살님을 한 모금 줄 게 있긴 있다. 이번에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내왔더라. 아인인데 이게 100만 원 넘는데. 20년 산이야. 난 냄새 안 먹는 것 같아. 너도 한 방 줄게. 저는 안 먹어도 돼요. 너는 전 좋아해요. 야, 마셔. 기부인이라는 건데 네. 달달한 와인이에요. 달 와인이라. 2003년도에 포도 좋을 때 해가지고 생산돼갖고 21년 지났는데 완전 가치가 최고일 때. 4년 안 찍어도 돼요? 2003년도에 있지. 한 모금만 마셔봐. 내 혼자 아끼면 뭐 하겠노. 진공 선생님도 안 먹는 건데. 와우! 끝내주지? 이게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럽지? 근데 그 많이 드시면 안 돼.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 맛이지? 내가 이거 혼자 어저께 먹게 되는데 내가 딱 오늘 생각이 나네. 한 잔은 넘지 못 있더라고. 얼개지더라고. 이게 이게 28도가 30도더라고. 도수가. 근데 워낙에 잘 만든 거라. 디저트 와인인 거. 디저트 와인. 그리고 이거를 있잖아. 말려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대. 그러니까 겁내주는 거야 이거. 그 자기가 아끼고 아낀 거를 나는 생각지도 않은 와인까지 받았어 이번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라니. 여기서 와인을 먹을 줄이야. 지금 가을식 하니까 이거 내가 이제 혈압이 저혈압이라 한번 드셔보시래요. 저도 저혈압. 와 굉장하더라고. 달콤하면서도. 내 혼자서 재미가 없어갖고 전 누구랑 먹겠는데 딱 원. 단식에도 내가 미개 갖고 보내야지 속으로 딱 결심을 하고 한 잔은 줄 거라고 난 있잖아. 꼬냑 엑소 같은 거 이런 거 커피에다가요 커피 내려와 한 방울 넣어보세요. 맛이 달라요. 맛있는 것도 다 포기했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라 캐치 그래서 오죽하면 진구 선생님은 이런 거를 이런 멋을 몰라갖고 안 먹어. 이게 좀 약간 좀 얄미한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커피는 좀 몰라야 돼. 뭐 하루 단식했는데 뭐 진짜 과일식만 먹으면요 복이 많이 이렇게 뭐 복을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 와요. 거품 보글보글 올라서 거품이 신선한 커피는 이게 빵처럼 올라오잖아. 그거 옛날에 그 계란만 하나 만들어. 요즘은 여기 핸드드립을 잘 안 해주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핸드드립으로 해버리면은 카페인 뒷부분을 안 먹을 수 있거든. 이 빵처럼 올라오는 게 신선하다는 뜻이야. 먹을 뛰잖아. 우와. 가잖아. 이렇게 맞지 마. 와 이렇게 되게 진하게 이렇게 나와. 양을 많이 넣었어. 원래 와인 좀 있는 자리에도 커피 따려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
귀여워서. 간식 하면서 이 커피 거제도 보광스님 어제도에 있는 보광스님 보내주셨. 커피하고 와인을 보내주셨어. 마지막으로 뽕 나오라고. 마지막은 빼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구먼. 네, 이거는 이제 안 먹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물은 자기가 각자 조절하는 걸로. 네.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만 주시면 돼요. 저거 또 한 방울만 좀 받으셔보세요. 여기다 물 탁탁 드시면 돼요. 이제 알아서. 선생님 안 드세요? 예. 안 드셔요, 지금. 어, 너무 좋아. 어, 냄새 좋다. 커피랑 와인을 먹을 줄 생각지도 안 했죠. 아니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걸 보내주시는 바람에 커피 콩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셔서 이렇게 뭐야 더 소화를 시킨다는데 그 더 잘못된 생각이고요. 고기 먹고 커피 마시면 소화가 더 안 됩니다. 지방이 많습니다. 커피 콩을 튀기 해보면 기름이 잘잘잘잘 나옵니다. 윤이 잘 나요. 더 윤이 많이 나오는 건 기름이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각에는 과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은 괜찮아요. 근데 고기 많이 먹고 하는 사람이 커피를 먹는다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또 생크림 넣고 막 이러잖아요. 소화가 더 안 되죠. 진짜 커피 매니아들은 온도를 70도로 낮춰요. 그래갖고 약간 70도 정도로 그냥 미지근하게 해서 커피를 내리면 카페인도 많이 안 빠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를 내릴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다 내리는 거는 잘못된 생각. 문두 사서 직접 로스팅을 많이 했어요, 몇 년간을. 그래서 뜨거운 물로도 내려보고, 핸드드립을 항상 먹었으니까, 온도를 낮춰서 먹어봤는데, 낮춘 것이 훨씬 부드럽고, 카페인도 많이 안 빠져주더라고요. 이런 식힘사발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게 훨씬 맛있어요. 기수는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꾸밈이 없는 형이야. 약간 있잖아요, 터프한 형이야. 얼굴은 이쁜데, 네. 터프해 뭔가가 그냥 뭐 적당히 뭐 이런 형이라 이런 거 언니도 한 2, 3년 전까지면은 더 꾸민 거랑 옷이랑 좋아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캐나다 갔을 때 언니 놀랐을 때부터 별로 막 꾸미는 것도 없고 성격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거든. 네. 왜 애들이 보통 막 화장하고 막 이렇게 네. 하잖아. 그러면 네. 꾸며서 이쁜데 이런 애는 네. 내, 원래 이쁜 애니까 아, 안 꾸며도 되는 거지. 자연인이라는 거. 그렇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지. 지수는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거든. 네, 네. 내가 봐도. 그게 더 좋아. 그게 멋이야. 이런 애가 이제 멋지게 늙잖아. 네. 멋있어. 자연인이네. 네, 좋은 거지. 칭찬이. 원래 다 자연인이야. 자연인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멋있어서 그런 거지. 어. 우리 자연인 아닌가, 우리. 그래. 뭐 좀 고급 과일 먹고 막 고급 커피 마시고 고급 와인 먹는다 계속 자연인 아닌 건 아니잖아. 맞아요. 왜 자연인은 왜 풀맛도도 먹어야 될 이유가 뭐야? 맞아. 어? 산속에 산다고 그죠? 그래 산속에 살면 뭐 이런 거 막 누가 선물해 준 것도 막 갖다 내다 버려야 됩니까? 내가 잘 받아놓고 진구 선생은 막 바로 갖다 내다 버리려고 이렇게 진구 선생 버리지 마라 하면서 일부러 있잖아. 네. 근데 내가 따는 것도 없다니까 따는 것도 따로 버렸어. 그래가 땄잖아. 따놨잖아 내가. 근데 재미가 없는 거 혼자 먹으니까. 자 마셔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먹는 일이자 숨어가지고 와인 무천만원 전 혼자서 막 뭐 별 재미가 없거든. 서로 막 아, 향 좋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 흔들면서 그래야 재밌지. 다들하다 생각되는 건 다 버려버리는가 보네. 그런데 쌀을 내가 이제 안 먹는다고 내가 결정이 나잖아. 바로 돌아서서 보면 쌀김이 없어요. 갖다 파묻어. 뭐라는 줄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다른 사람 주면 다른 사람 필요하냐 이거야. 버려버려. 그리고 내 은행 이제는 뭐 안 먹어도 되겠네 이러면 은행 냉동에 있었던 게 다 사라져요. 이미 구댕이 파하고 이미 밥 들어가 있어. 내가 그냥 아, 냉동에 있는 보리자 이제 빨리 먹어야지 뭐 이렇게. 냉동에 있는 그 영양분도 없는 걸 그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네가 가일인데 내가 가일 가라는 거 버렸겠네. 딱 버렸어. 이 개도라이야! 개도라이야!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가일이잖아! 버리지 말아 했지. 불루베리하고 냉동해놓은 거. 이 개도라이야! 우죽하면 소리 지르니까 내가 머리가 고리를
골이 아픈 거야?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과일 먹는 사람이 말이야. 냉동에 블루베리까지도 네가 버려야 되냐고. 눈이 돌아가더라 그날은. 내가 먹을 게 사라져. 내 양식이 사라진 거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따가지고 딱 놓고 갈아가지고 버리자 막 물 내려가지고 막 그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또 쌀도 버릴까 싶어갖고 이 거제도 있는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 아니거든. 그래 이걸 딱 보냈길래 와인값을 쌀하고 내가 다 그쪽으로 보내버렸어. 베리는 냉동시켜 먹어야지 그 올해 먹는데. 그 작년 가을에 내가 해놓은 거 그거 버렸다니까. 오늘 아침에 이번에 먹으려고 한 걸 갈아가지고 갈아 먹으면 되잖아. 네. 내가 잘 참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진모 선생 내보낼 순 없잖아. 내가 참아야지. 와인도 어느 그거에 버릴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버리지. 당연히 버리지. 그래서 내가 와인 먹는다고 일부러 따고 그 자리에서 마시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하면 그걸 사라지는 거니까. 갈아갖고 딱 하니까 이제 커피는 이제 뭐 손 못 댄 거지. 냉동 한 갑옷에 먹어야 되는 거야. 와. 이 세상에 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비싼 이게 이 그림이 천만 원이 1억의 가치가 있다 해도 자기 필요성 그냥 바로 들질러 버려요. 요번에 책도 자기 본인 필요하다고 금방 다 사들는 것도 자기 한번 딱 생각이 필요 없다고 바로 불지르 방에다가 싹 다 책 싹 다 불지르는 거야. 그것도 많은 태어나서 저런 사람을 처음 봤어. 아마 이 세상에 아마 저런 사람 없을 거야. 꽃 파묻는 장소가 있어. 그 파묻은 별게 다 나와. 아니 잘 먹잖아 이런데 할 말 없더라고. 땅이 알아서 다 먹고 뭐 쌀도 먹고 다 먹었다고. 하나라는 걸 실천하시는 진정으로 하나. 언행일체가 되는 사람이요. 뭐 적당히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요. 언행일체가 되는. 근데 그런데도 그래도 풍요로운 걸 알아. 이상하게. 네. 네가 무슨 어디 가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본인 알아. 다 저절로 돌아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아쉬운 게 없는 거. 우리는 사람이 아 쌀이라도 좀 놔뒀다가 아마 이제 비상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면 먹겠다고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입장에는 그렇게 해요.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거야. 하나도 없어도. 있으면 먹고 그냥 없으면. 우리가 수행이 되고 신의 경지가 올라갔으니 우리가 원하는 게 왜 안 오냐는 거야. 다 왔지 않느냐. 그런 거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야. 또 우리가 과일 사고 먹을 거 없으면 또 사람 와서 또 갖고 그러니까 그걸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문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텅 비워버리면 다 돌아온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그걸 완전히 알기 때문에 체득해서 막 뭔가를 쪼돌려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돈이 10원짜리 하나 안 벌고 채소 하나 안 따도 그럼 나도 안 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알아서 먹을 게 있다는 거야. 전부 자연으로 돌려보내버려. 싹 다 돌려버려. 싹 다. 짐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 인켈 같은 거 그거 막 한 800 되는 거 그냥 저기에다 그냥 갖다 내놨어. 그때 독이고 뭐 좋은 거 있잖아. 그냥 저기다 진짜 정말이지 뭐 은으로 된 거 뭐 할 건 없어. 판 것도 아니야. 그냥 다 갖다 내놨어. 눈 깜짝해서 다 들고 가지 사람들이. 그걸 불구는 다 아는데. 독 같은 거 내놔봐. 자연센터에 그냥 내놔보는가 봐. 그냥 그 입구에 그걸 이렇게 네. 쓰레기 집화장 네. 있잖아. 거기다 그냥 내놔. 그냥 앞에다 쫙 갖다 놨어. 갖고 간 것도 있지만서도 그렇게 그냥 내다 버린 것도 한 메트럭 되지. 다 준 거라고 보면 되지. 다 준 거. 그 뒤에 뭐 옷까지 하고 뭐 그림 몇 개 하고 이런 것만 자기가 본인 팔았고 당근에다가 그 전에 당근에 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내놨어. 당근에 올려놓으면 금방 팔릴 텐데. 그러니까 그거 엄청 비싼 거였거든. 지나고 나면 저게 돈이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누군가가 또 다른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친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갖고 갔다는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개념이 아예 없어.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거나 내가 쓰는 거나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지금 안 쓰니까 다른 사람 쓰면은 또 다른 내가 쓰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또 할 말이 없어. 그럼 나는 너무 세속적인 그런 이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 근데 지문 선생 그런 거를 완전히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부러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없어. 쓰레기 같은 댓글 달지 말라 하잖아 대놓고. 딱 그래. 왜 자기 수준으로 왜 우리를 다 끌어내리려고 하냐고. 자기 수준이 안 맞고 자기가 고급 과일 못 먹을 수준이면은 그럼 그 입 침묵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도 그 고급 과일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맞죠? 네, 맞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내가 가난했었지만은 너무 풍요롭게 나는 잘 먹었더라고. 갈 거 다 하고 여행 다 해, 다 다녔고. 근데 그게 아쉽고 불편함이 없었거든. 나는 또 돈벌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 나도. 그 지나고 나서 나의 삶을 유추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도 다시 상기를 하게 되는 거지. 저 친구 통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번에는 항복했어. 내가 항복.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항복.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게 다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네, 힘들죠. 그리고 사람이 초록이 동색이라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밑에 막 살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를 못 해요. 네. 그야말로. 그리고 우리가 진보해서 더 올라가면은 네. 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적인 경계에 오면은 조절을 공급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보광석 그 절에서 누가 와인 보내주며 커피 보낼 거라고 어찌 생각했겠어요. 그것도 희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과일만 먹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왜 받아놨냐면 혹시나 사람이라는 게 나도 버릴 수 있었어요. 버리고 싶은 마음 조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안 먹겠다고. 먹어도 상관없겠더라고요. 네. 죽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는 먹는 게 아니고 과일만 먹으니까. 네. 저는 뭐 그래 저렇게 분주하냐 혼자서. 아 그럼 저 저리 가더니 동해반쪽 서해본 줄 알았어. 뭐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조금 사차원적인 것도 있어요. 재밌어요 사차원적인 것도. 네. 자기 생각이 딱 있거든요. 네. 자기 생각의 프로그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진공 선생님도 저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누구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딱 내가 이거다 하면 딱 이거 해야 돼. 네, 맞아요. 똑같아요. 좀 3차원적으로 진공 선생님 간다면 나는 약간 현실과 거기를 좀 넘나들죠. 네. 현실도 이해하고 네. 그쪽도 이해하는 상태고. 네. 내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진공 선생님한테는. 계셔야죠. 내가 이제 막 이게 비성비속으로 사니까 승려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건 좀 필요하겠구나. 이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전 뭐 아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 내 누나 살림보따리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내 누나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삽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애기한테 네. 쫓아가서 다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원하면 궁금하면은 네. 영상을 열심히 보면 다 나오는데 다 지금 이 한 장면에서 모든 걸 다 뺏어내려고 하니까 맞아. 지금 시간은 없고 네 보따리 다 내놔라 이런 식이거든 지금 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그것만 딱 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맞죠 네. 하나 보고서 네. 사람들은 또 그런 댓글 달지도 않지 네. 네. 아니. 이번에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약간 운동도 해보고 호흡도 해보니까 좀 몸에 대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 들죠?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안 될 줄이야 몰랐는데. 이렇게 잘했던 게 안 네,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도 이렇게 막 유연했었는데 이게 또 안 되니까 와 많이 굳었네 싶어가지고. 고윤이는 이번에 시간도 되게 금방 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언니는 되게 이제 바쁘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바쁘다가 한국 왔을 때부터 이제 한 달 넘게를 좀 되게 여유롭게 있었는데 그 여유로운 게 진짜 여유로운 게 아니었다는 걸 조금 나 너무 지나치게 여유롭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이제 의미의 내포를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저도 그때는 아, 내가 너무 하는 게 없어서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하는 게 되게 좋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마냥 불안해하면서 몸은 여유롭고 마음은 막 조급하고 마음은 할 뭔가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몸은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이래 보이는? 왜냐면 저는 원래 진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되게 뿌듯한 게 결론이 오면은 그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거를 이제 그냥 보기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게 또 다른 걸 여기 와서 느꼈어요. 결정이 났네 그죠? 네. 잘했어요. 이제는 마음이 되게 많이 편안하고 물론 하다가 보면은 아쉬움은 조금은 있겠죠. 그 길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 아쉬움 와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아,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다 결정은 났다. 이미 이놈이 어떻게 자랄 놈인지 이미 큰 줄기는 다 됐고 디테일한 미세한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뭔가 열심히 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열심히 해서 뭔가 얻겠다?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진짜 얻은 거는 내려놨을 때 얻었거든. 나는 살림이 다 나가고 내 생각을 비우고 모든 욕망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진짜 그때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나 본성에 대한 그게 확고하게 오더라고. 그걸 하나 다 얻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라. 사실은 내가 부자로 살고 뭐 잘 먹고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것이 왜 못 보냐면 그냥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 욕망들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 내가 오늘 명상 중에 이 말을 했잖아요. 내 장기들이 24시간 일하던 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을 했죠. 네. 중요한 말이거든. 가까이 있는 놈을 몰라요. 내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고요. 내 동생의 마음을 잘 모르고요. 내 언니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내 가까운 사람을 더 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맨날 삼시세끼 기름기 있는 거 먹다가 과일만 먹는 게 그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준 거다. 장기한테. 그래서 내 마음을 텅 비울 필요가 있다. 네. 되게 많이 밝아지고 가는 밝아졌어. 생각도 많이 밝아지고 약간 이 여기에 뭔가 좀 찝찝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약간 숨이 잘 쉬어지는 느낌. 26년 살아갖고 뭐 숨을 모실 만큼 뭐 그런 일들이 뭐가 있겠어. 청춘의 욕망이 혹시나 요번에 내가 선택이 잘못돼서 내 길이 약간 흐려져서 내가 또 고생하고 힘들지 않겠나 싶으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랬겠지. 지금 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이제는 그게 너무 커. 나는 이제 내가 딱 해주고 싶은 그 하나밖에 없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옆에 사람들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 벌게 딱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웃으면서 활기 있게 서로에게 서로 영혼에게 영양분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뭘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경험을 하든 그러면 더 좋다 이 말이야.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돼서 허초받지 짓고 미소 짓고 화낼 일 없어. 이 세상은 내 욕망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데 욕망만 내려놓으면 끝나더라고. 내가 아무리 내가 필요 소중하다고 해서 내다 버렸다고 해서 내 욕망을 뺏겠다 해갖고 내가 괴로워서 막 싸우고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그죠? 내가 그때 내려놨지. 그래 버렸구나. 잘 버렸네. 얼마나 나를 공으로 돌리려고 공부를 시키냐. 이제 생각을 바꾸지. 한 가정으로 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집안이 잘 될 것이다. 가족이 다 화합해서 움직이니까 5식 아이가 5행 아이가 목화 토 금수 부족함이 없잖아. 싶은 거 하면서 그 지수도 보니까 덜덜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내면의 아름다운 나의 보석을 잘 갈고 닦아서 빛이 나도록 해야지. 남의 보석 닦아줄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보석만 깨끗하게 씻고 닦고 내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밖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으로 돌아서서 자기 일을 보면 모든 답이 거기서 나온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나를 달아. 또 가셔야겠네. 네. 숲 그거 했는가? 예. 어, 가시려고 그러나? 예. 이제 숲도 좀 캐시고요. 다른 약초 이렇게 한두 가지도 캐가지고. 그 엉겅퀴 그거 좀 보내라 했잖아. 예. 생 엉겅퀴. 예.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어? 예. 가시는가? 네. 마지막에 몸짓 하나씩 좀 보여주는가? 몸짓 하나씩 보여주고 가. 자유로움을 어떻게 얻는 거야, 지수는? 네? 와봐, 지수야, 일로 와봐. 자유로움을? 아, 자, 잘 가서 잘 살고.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 네, 저도요. 아, 사랑해. 자, 보윤이도 와봐. 보윤아, 사랑해. 저도요. 아유, 고마워. 잘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보살님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아유. 우리는 그냥 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숲마다. 자, 잘 지내다 갑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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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야 돼. 한 번 시작하면 세 번이야, 네. 무조건. 손 선생님, 성주 스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어, 잘 가요. 맞습니다. 있는가 잘 살피고 다시 점검해. 자, 야, 너 뭐냐? 나는 애기 아이가 니한테는. 어? 애기잖아.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160이었어. 줄어들었더라고. 좋았다. 와하! 네, 바로 이 자유야. 이거를 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 야호, 자유야. 저 고라니 거. 조만아, 조만, 니 가는 거. 보이죠, 보이죠, 고라니. 와, 우리 목소리 듣고 놀랐나 보다. 자유라 가르쳐, 자유. 완전 완전 뛴다. 우리 목 내가 머리 맞지? 유나. 네. 네, 세상에 큰 이불이 될 거야. 하나 하나에 진짜 잘 볼게. 하나 대지.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지수도 마찬가지로 대단 큰 인물이 될 거야. 지수야, 너는 봐. 써봐. 써봐. 왜 독수리 날듯이 해도 돼? 좋아 좋아. 오늘 운동까지 했는데 뭐 이 몸이 뭐 이거 할 게 뭐라고? 잘 지내라, 자유롭게 홀홀 날거라, 홀홀. 아, 독수리가 날듯이 필요한 먹이 있으면 잘 낚아채고, 네. 네가 원하는 먹이도 잘 낚아채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보자. 네. 아이고. 고마워. 엄마야 이럴 땐. 아, 우리 사진 다 같이 한번 찍어보래. 여기 누르면은 찍히는 아, 그런 게 돼요. 아, 그렇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접혀요. 나 이런 거 다 알아. 네, 이거 너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쫙 올리면 되지.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올리면 맞아요. 되고. 알고 있어. 네, 이렇게 해서 네. 올리고. 다 알고 있어. 다 보면 다 알아, 나는. 이렇게 하고 한 번에 그냥 싹. 이것도 핸드폰 끼워가지고. 오케이. 고마워. 잘 쓸게. 나는 네. 유용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당장 네. 써야 되니까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케이. 네. 나 이번에 또 언제 또 외국 가게 되면 우리 고윤이나 우리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지? 네. 제가 진짜 활기찬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 다분하지가 않아. 알겠지? 네. 고마워.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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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올게요. 그래 보자.